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참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이윤찬 목사님 나오셔서 10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죠? 아,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10년만 젊었어도 딱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너 참 곱다 할 겁니다. 야, 너 참 귀하다 할 것 같고요.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야, 너 수요기도에게도 가고 참 잘했다, 건강할 때 말씀대로 잘 살아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본인이 선교하는 선교사역지에 본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어머니 선교지에 갑시다, 여기 계시지 말고 제가 있는 곳에 가서 삽시다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몇 년만? 10년만 젊었어도 갈 건데 못 간다 야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참 뒤에 다시 한 10년쯤 지나가고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갑시다 할 때 그 어머니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결국은 10년만 젊었어도 그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10년 전에 아무것도 결단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10년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야야, 집 사라, 집 사야 된다 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10년 뒤가 아니라 우리 한 100년 뒤쯤이면 여러분 우리 어디 있을까요?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라 아닐걸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의 10년 뒤에 내가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 안에서 야고보는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편지를 쓴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쓸 때가 야고보의 약 죽기 1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 1년 전에 쓴 것이죠. 그가 정말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저 같으면요 예수의 동생이라고 자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인 교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의 갈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남아있는 다음 세대인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야고보의 입을 빌어서
10년 뒤에 내가 아니 10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을 야곱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라 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뭐라고 들으라 합니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첫 번째 하고 있는 야곱의 말이 뭔가 하면 좀 들어라, 들어라, 너 안개다, 너 안개다. 여러분, 안개라고 하기보다는요 입김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게 나을 것입니다. 안개는 그래도 자욱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이 밥솥에 밥을 하고 나면 거기에 김이 푹 나지 않습니까? 그건 나자말자 사라집니다. 우리의 입김이 입김을 탁 뱉는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1년 동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장사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다? 장사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들어라. 왜 이 사람은 장사하러 다른 동네에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 이 동네도 괜찮은데 왜 그 동네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요, 들으라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너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흩어졌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까?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를 따라서 이들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흩어진 그들,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졌던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어느 동네에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이유가 뭐냐? 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이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살고 있다가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뭐 성도들이 고난당하잖아요. 어려움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어떤 동네 가서 1년 동안 돈 좀 벌자. 이때까지는 믿음 때문에 이 동네 붙어 살았고 고통이어도 이 동네 있었는데, 이 말은 바꾸면 이런 말이죠. 돈 많이 주면 뭐 주일 빼먹어도 괜찮고, 아니 돈 많이 주면 교회 좀 안 다니면 어때? 한 1년 동안 교회 못 오면서 돈 벌고, 돈 벌어가지고 뭐해요?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은 참 좋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들어라, 너희 인생 안개다. 야, 1년 뒤에 일? 야, 그거 어떻게 하냐?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년 뒤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1년 뒤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학자는요, 사람이 3분 뒤에 일만 알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할까요? 3분 뒤에 일만 알면. 여러분, 3분 뒤만 알면 여러분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는 복권부터 살 것 같습니다. 일단 복권 사고 3분 뒤에 되어질 일을 지금 안다면요, 이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라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1년 동안 나는 이건 믿음 버려놓고 어떤 동네 가서 돈 벌 거다.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번대요? 다른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며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뭘 번대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이익이란 게요, 여러분 우리 뭐 이제 시급이 뭐 5%를 오르니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고, 또 막상 실제 돈 받는 분들은 이거 올라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다 올랐는데 라고 합니다만은, 시급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가서 장사해서 큰 이득을 보겠다는,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알바해서 큰 이익을 보리라, 가능합니까? 그 알바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 갑니까? 이건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입니다. 한탕하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의 주범이었던 이 20대 중에 자매들 중에 봤더니 낮 시간에는 어떤 알바를 뭐 어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저녁 시간에는 유흥업소를 다닌대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겠죠. 돈 쉽게 벌고 싶은 거겠죠. 한꺼번에 돈 벌겠다니 일확천금 1년 동안 가서 장사해서 어떻게 장사해서 큰 돈을 벌어요? 누구를 속이든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 동네에 온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여기 왔는데 이게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어떤 동네 가서 돈 벌 거다, 돈 벌어올 거다,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된 거죠. 교회 안 가도 돈 벌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아들이 제게 와가지고 아빠 나 내일부터 돈 벌게요, 우리 집 경제적인 사정을 봐서도 내가 돈 벌게요, 공부 안 하고 내일부터 돈 벌러 갈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돈 벌어 올게요 하면은 제가 그래 아들아 니밖에 없다, 다른 인간들은 쓰기만 하는데 니는 돈 벌러 가는구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 제 아들 보고 잘 생각했다, 공부 치우고 돈 벌어라 할까요? 뒤통수일 때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라. 왜 이 도시가 아니고 다른 도시 가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는 싫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긴 돈 못 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 동네 말고 저기, 난 거기 가면 너무 좋아. 대구 말고 서울. 저는 저희 교회가 파동인데요, 파동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 애들이요 파동에서 다 자랐는데요, 파동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나오면요 반경 100m 안에는요 떡볶이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산하고 강밖에 없어요. 어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최소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그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도시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도시에 갔는데 가보니까요 온 길바닥에 전단지가 뿌려져 있는데 우리를 유혹해, 아주 밝은 빛을 찾아갔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현장들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 내일 일 모른다. 저는 사격을 상당히 좀 잘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래서 언젠가 저희 교역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이란 거 아시죠? 총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탁 맞으면 물감이 탁 터지는 거. 서바이벌 게임을 하러 갔어요. 가서 준비 딱 해서 편 딱 나누고 이제 너들 다 죽었다 이러면서 총 탁 해서 총알 딱 하고 그 다음에 편을 다 갈라서 진지에 딱 들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거기에 있는 판정관이 시작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 판정관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탁 헬멧을 쓰고 있는 이 앞에 유리 가림막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들었다가 딱 내리려고 딱 들었는데 총알이 딱 맞았어요. 아니 저는 준비를 다 했다니까요. 이제 막 이것들 다 죽었어 하면서 나 사격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군요. 딱 들고 시작할 때 딱 들고 내리려고 하는데 딱 머리가 맞은 거예요. 이렇게. 누가 쐈는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는요 제 인생에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총을 들고 쏘면 안 돼요. 그때는 죽은 사람은 총 들고 나가야 돼. 한 발도 못 써보고.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알은 가득 차 있는데 총알 한 발 써보지도 못하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설마 나는 한 두 명은 죽이고 죽겠지.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그냥 총 쏜다는 말이에요. 진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럴 줄 알았어. 내 주머니에 실탄은 가득했는데 한 번도 쏴보지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부목사님은. 어떻게 담임 목사? 그런데 멀리서 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다 입고 하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 자랑 못한다, 네가 총 잘 쏜다고? 실탄이 많다고? 너 건강하다고? 너 많이 가졌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총 한 발 쏘보지도 못하고 너 인생 끝날 수도 있다. 네가 네 인생을 알지도 못하면서 1년 뒤 이야기하지 마라. 오늘 여기 중요한 거야. 오늘 여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 교회 중에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느 교회?
대답 크게 하세요. 어느 교회? 부모교회죠. 그런데요, 막 이것저것 이것저것 막 흔들어 돌아다니면요, 여러분 편식을 자꾸 하면 나중에는 집밥이 맛이 없어져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저기 가서 말고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위해 오늘 나를 여기 갖다 놓았는데, 흩어진 열두 지파인데 이 흩어진 열두 지파가 다시 또 흩어지려고 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벌겠다고? 아니라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 돈 잘 벌었다 그때가 아니라, 그때 너 믿음 생활 잘했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잘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위해서 돈 벌었는데 돈 시큰 다 벌어놓고 나니까 자식은 이제 아버지하고 놀아주지 않아요. 내가 누구 위해 돈 벌었는데? 그런데 다 자식 위해 돈 벌었는데 자식 빼놓고 돈 벌고 나니까 돈은 벌었는데 자식은 없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 덜 벌어도 자식이었고 덜 벌어도 신앙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범어교회에 왔는데, 다른 거 찾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여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뭐요? 이때부터 할 일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하지 않고 자꾸 딴 데 찾아요, 딴 데 찾아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요, 제 아내와 결혼했지만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알고 있고 제 애들도 알고 있었어요. 머리도 제가 그 자매가 더 머리도 더 좋았고 제 말도 더 잘 들었고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너무 그 자매가 훨씬 나아요. 하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제 집에 있는 제 아내와 결혼한 게 100번 잘했다 생각돼요. 뭐 아멘까지 모르시면서 뭐. 그런데요, 지금이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내가 생각해서 그게 좋았을 것처럼 보여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오늘이 내게 가장 적합하니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운 이유, 우리 가정에 내가 시집 온 이유, 장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 여기 보내셨는데, 그거 하라고 나 여기 보내셨는데, 믿음 지키라고 여기 보내셨는데, 그 가정 구원하라고 여기 보내셨는데, 딴 남자가 보이고 딴 여자가 보이고 관심이 자꾸 딴 데 있는 거예요. 애들 다 제쳐놓고 돈 벌러 내 엄마 한 1년 동안 돈 벌어올게. 어디 가서 어떻게 돈 벌 건데요? 시급 벌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확천금을 벌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너 1년만 해봐, 1년만 딱 접고 1년만 나가봐, 돈 벌 때 많아. 야, 너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뭐 있어,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그런데 있죠, 모르시나요 혹시?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있을걸요? 아브라함도 자기 가축 때문에 애굽 내려갔습니다. 이삭도 흉년 되니까 애굽 내려갔어요. 룻기를 봐도 그렇게 해요. 다 내려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1장에 보니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을요, 저는 경상도 말로 바꾸길 좋아하는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놈들은 고막 꽉 이라고 생각해요. 고막 꽉. 하나님이 이놈들은 화 있을진저.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한다. 애굽 내려가면 돕는 놈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놈도 망한다. 어떻게 하란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갔던 이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들 흉년이라고 하지만요, 남아있던 이들 굶어 죽은 거 없습니다. 물 없어 죽지 않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죠. 그래서 산은 누가 지켜요? 어떤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따라합시다. 못생긴 나무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산을 지킨다. 맞아요, 틀려요? 다 오늘 계시잖아요. 못생긴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묵묵히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 어디 좋은 데 있으면 막 찾아가고, 어디가 좋다더라 아니고 묵묵히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산을 만들고 그들이 푸르르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랍니다. 4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 4천만 번 타면 한 번 떨어질 정도라고. 벼락 맞을 확률은 얼마인가면요, 8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벼락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나 얼마 전에도 11명인가가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는 것은 100분의 100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도 죽습니다. 아멘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들어라, 너희 인생을 자랑하지도 말고, 너희 인생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둘래? 너 가치를 돈 버는 데 따라가서 1년 동안 신앙 팔아먹고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나? 그리고 돌아와 보니 신앙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럴래?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한때 우리 교회 교인을 봤더니요, 옆에 슈퍼에 아침에 그 개업 행사한다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거 다라이 받겠다고 그거 줄 서 있었어요. 그 다라이 하나씩 준다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마치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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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라. 경상도 말로는 뭐예요? 경상도 말이 좋다고요? 캐라. 뭐예요? 자, 봅시다. 15절 읽어봅니다. 같이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너희가 들었다면, 너희가 안개라고 한다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너희가 도리어 지금부터 말해야 될 게 있다. 지금부터 선포해라, 고백해라. 뭐라고? 주님 뜻이면 산다, 안 죽는다. 사람 쉽게 안 죽어요. 죽을 줄 알았지. 흩어지면 죽을 줄 알았지. 흩어져 있는 12지파 죽을 줄 알았지. 안 죽어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지. 안 죽어요. 쉽게 안 죽어요.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 뜻이면 어디에서? 여기에서도. 그 도시 안 가도 여기에서 살리라, 안 죽는다라고 말해라. 주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된다고 말해라. 주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고 말해라. 못한다 말하지 말고. 중요한 건 주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동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만 가면 돈 번다더라, 어디만 가면 돈 번다더라, 뭐만 하면 돈 번다더라, 땅만 사면 돈 번다더라, 그 집만 사면 돈 번다더라. 천만의 말씀. 돈 따라가지 말고 오늘 도리어 말해라. 오늘 그거 없어도 나 주님 뜻이면 산다. 지금까지도 주님 나 살리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뜻이냐? 주님 뜻이냐? 그렇게 하는 게 주님 뜻이냐? 그러면 되는데 주님 뜻 아닌데 그거 하다가는 망하는 것이죠. 애굽 날려가면 도와준 놈도 망하고 도움 받은 놈도 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 떠난 인생 사는 법이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뭐요? 오래된 교인들이 없나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물 떠난 고기가 혹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뭔가 하면, 자꾸 너 입으로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말해라.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한다고 말해라. 못한다 말하지 말고. 요즘 청년들 중에 이런 말 쓴다죠. 이생망. 여러분 아시나요? 이생망. 이게 무슨 뭐 나만에게 망도 아니고, 이생망이 뭔가 하면요,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 망했다. 자기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럼 다음 생애가 있나요? 다음 생애가 있다면 좋겠어. 그런데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생망이 아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딴 데 말고 그 자리에서 지금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해라. 살 수 있다고 말해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해라. 하나님 뜻이면, 주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되지.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래서 평생 한번 써보지도 못하는 인생.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된 게 어떨 때는요 훨씬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난 내한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내 위로지 내 오늘 기분이 이렇고 뭐 내 감정이 이렇고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힘들어도 이 남편하고 살아요 말아요. 대답 안 하면 설교 5분씩 길게 할 거예요. 힘들어도 너 주님 뜻이면 이 남편 한다고 산다고 뭐 해라? 말해라. 못 산다고 말할 이유들 많을 거예요. 자기가 좋다고 결혼해놓고는 싫은데 결혼했어요. 다 좋아서 결혼해놓고 못 살겠대. 그러나 주님 이게 정말 주님 뜻이라면 산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보면요 어떨 땐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죠. 날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해 남편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고생 안 해요? 우리 제 아내는 고생한데 고생하죠. 이게 주님 뜻이냐 이게 먼저라는 거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주님 뜻이냐 주님 뜻이면 산다. 나 여기서 산다. 내가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 여기 산다. 여기서 날만 붙잡아 가봐라. 나 여기 산다. 그 열두지파가 그것 때문에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게 주님 뜻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내 뜻인 거예요. 가서 막 돈 많이 벌어야지. 아 이득을 보리라.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해야지. 그거 말고 주님 뜻이면 여기서 산다. 여기서 지금 이 남편과 산다. 주님 뜻이면 이 자식들 데리고 내가 산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것이나 저것을 주님 뜻이면 한다. 그죠? 찬양대. 그죠? 누구 뜻이면? 주님 뜻이면 한다.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찬양대 하는 거죠. 찬양대 하는 거죠. 전 찬양대 보니까 오늘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는 아직도 찬양대를 못하고요. 몇 명 그냥 서가지고 하거든요. 가운 입고 있는 모습도 오래간만에 봐요.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귀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감수하고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또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주님 뜻이면 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래 가다가 저래 가다가 뭐 이것도 못해보고 저것도 못하고 총알 한 방 못 쏘보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주님 뜻이면 여기서 산다. 여기서 한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기엔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 하기에는 다른 거 몰라도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날 보고 야 너 이거 꼭 해라. 야 우리 집 저희 집에도요 가족력 중에 이제 당뇨 가족력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또 위암으로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뭐 어디 가서 마시면 커피 안 마시고 늘 요플레. 왜요? 어머니가 그래도 몰라요. 요플레 백날 먹어도 어찌 될지 몰라 인생. 하지만 제 인생에 제가 할 수 있는 혜택 특혜 보호는 뭔가 하면 내게 그런 약함이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지 않습니까? 10년 뒤에 내가 오늘 나를 향하여 야 살 좀 빼라 하면 빼는 게 맞아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가 여러분 10년 뒤에 고스란히 나타날 겁니다. 고스란히 나타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아이들 그 교훈에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하죠. 그 푼에다가 오늘 10분 공부하면 1시간도 공부하면 미래의 네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말 한다고 하잖아요. 10년 뒤를 갔다가 보고 다시 돌아온다면 오늘 뭘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생활의 습관을 보면 여러분의 1년 뒤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 뜻이면 산다. 한번 따라해. 주님 뜻이면 산다. 한다. 이 말 해라 이 말.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이면 하지. 아이고 목사님 뭐 코로나고
코로나에 주님 뜻 없습니까? 주님 뜻이면 아무리 코로나에도 주님 뜻이면 하겠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마지막이란 말이 은혜가 되죠. 그럴 거예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하라. 행하라. 행해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라. 두 번째는 말해라. 제발 좀 캐라. 캐라. 한다고 캐라. 한다 캐라. 산다 캐라. 마지막은 행하라 하는 거예요. 행하라. 뭘 행해라요? 자, 봅시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악한 것이다.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악하다. 죄다. 뭐가요? 허탄한 자랑하는 건 악한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 악과 죄.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막 이런 분 있죠. 이렇게 꼭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손가락에 낀 게 있는 사람들. 이분은요, 찬양할 때도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하고요. 앞자리에 뒷사람 보라고 이렇게 하고. 내 요거 꼈다. 자기 자랑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것. 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옆에 있던 권사님도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나는 저거 하나도 없고 저 여자는 저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몇 평인지 아냐? 평수 큰 사람은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래요. 작은 사람은요, 아,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래요. 이게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자기 옷을 자랑해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랑하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다가 동창회 갔다 오는 순간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죠. 내보다 공부도 못한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차도 멋진 거 끌고 오고 손가락은 막 다 끼워놓고 옷은 명품이고. 그러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 허탄한 자랑하지 마십시오. 허탄한 것입니다. 허탄한 것. 내가 이거 끼고 자랑하는 동안 저 어떤 땅에는 누군가가 굶어 죽고 있는다면 이거 부끄러워할 일일 수도 있어요. 다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진짜 손가락에 수천만 원짜리를 끼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걸로 감사할 수 있나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쪽이 굶어 죽고 있어. 이게 진짜 감사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요,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허탄한 자랑에 빠져있어. 이거 얼마짜린지 아냐? 아, 저 사람 차 뭔지 아냐? 차 막 다 외워. 뭐가 얼마짜리고 몇 급이 어떻고 저 차는 싼 거고 조금이나 더 높은 거 있고 막 다 알아. 왜? 늘 그게 관심이니까. 성도들은 사실요 그런 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게 부끄러워해야 돼요. 실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한 번도 써오지도 못하고 선한 일 한 번도 못 해보고. 이웃 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던 거예요. 간증을 들었죠. 이분이 암 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이거 뭐 고치면 되니까. 그리고는 받았던 그 보험금 4천만 원인가 그걸 고스란히 해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지은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라고 줬다는 거였거든요. 참 귀하다. 아, 4천만 원 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거 한 봐. 우리 집에 이거 소파는 얼마짜리고 여기 그림은 얼마짜리고 뭐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 그걸로 재테크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10년 뒤에 내가, 아니 10년 뒤에 하지 마십시다. 100년 뒤에 오늘을 보면서 야, 그래 네 그때 그 옷 잘 샀다. 아, 그 샤넬백 그래 그거 이야 잘 샀다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헛짓했다 헛짓했다. 그 쓸데없는 짓 했구나 내가. 더 중요한 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 그러잖아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가는 이래나 저래나 없어지는 건 매 마찬가지인데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따라서 없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일복. 일복. 맞아요? 맞아요? 일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게요, 가장 큰 복입니다. 천국 가면요, 여러분 금반지, 천국 가면 어디에 있죠? 길바닥에 있잖아요, 길바닥에. 여러분 콘크리트 그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 그거 빼가지고 가락지 만들래요? 천국 가면요, 여기에 최고 가치 있는 게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은 뭘까요, 그러면? 뭐 면류관 막 받으면 막 이거 들고 막 좋아할까요? 뭐 면류관도 좋죠, 영광이니까. 천국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과 보냈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천국 갔는데도 이 사람은 막 큰 집에 있고 이 사람은 상급이 적고 이래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하면 거기 천국 아니죠? 가면 다 만족해야 돼, 다 기뻐야 돼.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주님과 할 말거리가 많은 사람. 주님 그때 제가 제 남편하고 힘들었을 때 제가 그때 설교 듣고 주님 저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안 헤어졌는데 주님 제가 봐도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주님 날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그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 주신 거 감사해요. 그 주님과 보냈던 추억거리 많은 사람이요, 최고 부자입니다. 최고 부자. 천국 갔는데 할 말이 없어. 주님하고 누구세요? 야, 나도 모르냐? 누구세요? 나 예수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말고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 지금 주님과 함께 수많은 추억을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간 사람, 허탄한 것 자랑에 빠져가지고 교인들 안에도 위화감을 만들어내서 야 나도 저거 가져야지, 나도 저거 사야지 이래가지고는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나 교회 안 와 해가지고는 저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올 때 빚내가지고 벤츠 타고 딱 오면서 봤나? 이거 뭐라고요? 악이라고요. 허탄한 자랑에 빠져있는 성도들 향하여 이것은 악한 것이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너 가지고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실탄 한 발 써보지 못하고 인생 끝내면 그건 죄다, 너에게 주어진 것, 너에게 주어진 은사,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행해봐야지, 한 번은 써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쓰임 받아야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먹을 것 줘라. 아니 주님 제가 뭘 가졌다고 제가 먹을 것 줍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에게 네가 먹을 것 줘라. 아니, 뭐가 있다고? 없는데요. 네가 줘라. 네가 주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겠냐? 너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만 것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들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사용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면 할게요가 아니라 하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죠. 주면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면 줄게. 네가 먼저 선을 행해라. 그러면 필요한 것 줄게.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준다.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리고 선을 행하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놀란 고백, 승리의 고백은 마지막 고백은 그거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 지켰다. 아, 이 고백 해야죠. 마지막에 우리 모두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나의 믿음 지켰다. 최고의 승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매 하루하루마다 들어라 들어라, 어디 가서 쓸데없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라. 그게 낫다. 그게 돈 버는 거다. 들어라. 말해라.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산다. 안 죽는다.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안 헤어지고 살자. 주님 뜻이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주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해라.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행해라. 없다고 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선행해라. 선을 행해라.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가지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요, 없어서 못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나눌 수 있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할 줄 아는 인생 되셔서 나중에 10년 뒤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야고보를 통하여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10년 뒤가 훨씬 더 큰 믿음의 거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허탄한 자랑에만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인데 세상의 허탄한 자랑이 아닌 하나님 일을 했던 것, 내 인생에 남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의해 쓰임받았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인생,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서 우리의 10년 뒤를 바꾸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